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허위 서류에 각종 속임수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업자들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을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영농조합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응모할 당시 계약 재배 농가를 27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110가구를 허위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기 방제 시연 계약도 임대 계약으로 둔갑시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합장과 알고 지낸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 안 되면 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 심사해가 평가하는 게 좀 차고가 있어서 농민들 내려가지고 병의충 관계라든지 노동조합의 상당히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 2009년에는 밀양 지역에서 난 쌀 수매량을 6만 6천 가마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밀양시에서 보조금 6,600만 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조합이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문의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원해줄 분은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유착관계고. 경찰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63살 구모 씨 등 밀양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2명과 56살 조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